오래전의 일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우연히 재회했다. 너무 반가워서 한잔하러 가게 됐다. 그때는 나도 친구도 알바만 하고 있어서 하루 벌어 하루 꾸려가는 상태였다. 친구는 TV 방송국 관계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연예인 누구누구를 봤다는 등 자랑을 늘어놨다. 살고 있는 곳이 의외로 가까워서 종종 만나서 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흥분해서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왔다. 비디오 테이프와 더럽혀진 소리였다. 레이블에는 심령 폐허에 도전한다 같은 말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그 위로 빨간 매직으로 크게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소류는 방송 대본이었다. 꽤 예전 것으로 심령물이 붐이었을 무렵. 친구는 보관 창고에 처분하는 물건 중에 있었다고 한다. 방송국을 새로 단장하는데 쓰레기를 운반하다가 찾아냈다고. 테이프는 보통의 플레이어로는 재생이 되지 않았다. 매니아인 아는 분 집에 가서 재생해봤지만 내용은 지워져 있었다. 친구가 마침 지금 골든위크에서 길도 텅 비었으니까 모험삼아 가보자고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시 심령을 전혀 믿지 않았었다. 그래서 재밌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오케이 했다. 친구가 선배에게 돈을 주고 자동차를 빌려왔다. 그걸로 텅텅 빈 고속도로를 타고 대본에 적혀있는 곳으로 향했다. 우리들이 흥미를 가진 것은 적혀있던 장소가 의외의 곳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죽은 폭포라던가 자살자가 많은 다리 같은 곳인데 여기는 국가기관이었다. 예전에 생체 실험을 행했던 기밀 실험 장소. 친구는 기획이 중지될 정도로 의외인 장소라 이거 진짜 나오는 거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흥분해 있었다. 장소는 정말 무서운 산속이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바퀴 자국을 의지해서 자동차로 덤불 속을 나아갔다. 제법 가파른 곳을 오르기도 했는데 거의 낭떠러지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TV 방송국이 지나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었을까. 앞에 봉쇄되어 있는 굉장히 큰 문이 나타났다. 역시 더 이상 들어갈 방법이 없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열려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굉장히 큰 건물이었다. 사람의 기척은 느낄 수 없었지만 폐허 같지는 않았다. 창문 같은 것도 깨져있지 않았고 흔히 있는 장난 섞인 낙서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깨끗한 느낌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 친구는 갑자기 새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며 떨고 있었다. 정말로 심하게 조용했다. 바람소리조차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때는 벌써 해질 무렵으로 건물이 짙고 어두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굉장히 무서워하며 그만두자고 했다. 나는 네가 하자고 한 거잖아 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말로 무지했다. 정면에 보이는 큰 유리창은 한쪽이 빠져있었다. 안은 신축과 다름없었다. 굉장히 이상한 느낌. 어째서 폐허라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바로 사용 가능할 것 같은 상태였다. 깨끗한 폐허로군 하고 친구에게 말했지만 안 들리는 것 같았다. 친구가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제 막 입구를 지나 통로였다. 나는 2층도 보러 가자고 했고 친구는 가기 싫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겁쟁이라고 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올라가니 긴 통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막다른 곳까지 창문이 쭉 있어서 학교의 복도 같은 느낌. 그 도중에 소파가 놓여있는
흡연구역 같은 곳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카메라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촬영용이라고 생각되는 커다란 카메라가 부서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1층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일정한 목소리로 아 하고 서둘러 내려갔더니 통로의 입구 쪽에 아닌 그 반대쪽 맞다른 곳에 있었다. 정말로 무서웠다. 친구는 막다른 곳에 벽에 대자로 딱 붙어있었다. 벽을 나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지만 아 라고 하며 벽을 향해 있을 뿐이었다. 어깨를 잡은 순간 친구는 이상한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쳤다. 세우던 차로 돌아왔지만 차 키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건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창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진 게 아닐까 정도의 기세로 웃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장난에 속은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잘 보니 울면서 웃고 있었다.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석양이 창에서 벗어나 반사되는 것 없이 안을 볼 수 있었다. 친구의 주변으로 1층의 통로를 완전히 메우려는 것처럼 사람이 있었다. 확실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친구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마치 만원 전철처럼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미 반쯤 미쳐 있었다고 생각한다. 산을 타고 내려와 자력으로 마을까지 갔다. 그때는 벌써 밤이고 나는 겨우겨우 역까지 갈 수 있었다. 지친 느낌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그 장소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운 좋게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만 알린 채로 머리를 감싸고 놀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뭔가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 집에 도착해서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길로 편의점으로 가서 아침까지 있었다. 아침이 되어 진정되고 나니 심각한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난 친구를 버리고 왔다. 하지만 두 번 다시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 그 후 나는 알바를 무단으로 그만두고 빈둥빈둥 지내고 있다. 가벼운 불면증이 와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밤을 지새고는 했다. 얼마나 지난 걸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돌아와 있었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지만 친구는 뭐가? 라고 했다. 자신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친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친구는 죽었다.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알지 못한다. 난 분명히 그곳에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탓이다. 내가 도망친 탓. TV 방송국도 그것과 만나고서 취재를 중단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누군가 고민을 타인에게 말하고 나면 편해진다고 했던가. 이젠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고마워.